자, 유압술과 고정술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드물게 또 다른 수술 방법, 제3의 수술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위를 절골술에서 방향을 틀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환자분 한번 볼까요? 환자분이 어렸을 때 다쳤어요. 이분은 이쪽은 평평하게 수평하게 발목 관절 유지했는데, 이분은 여기가 성장판이 덜 자라서 발목, 여기는 성장이 잘 되고 여기는 성장판이 손상을 받아서 발목이 꺾였어요. 이렇게 이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더 지나면 여기에 발목 관절염이 이제 심하게 생겨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여기를 부러뜨려서 벌리고, 여기를 부러뜨려서 좁혀서 이 발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접질려 있던 것을 이렇게 한 거죠. 즉, 이 환자분은 이쪽 안쪽 복숭뼈 쪽에 관절이 계속 닳고 아프고 자극이 됐던 분인데, 이거를 펴서 이 관절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안 아프죠. 이게 관절염도 안 생기고. 현재의 증상을 호전시킨과 함께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 신흥을 예방한 거죠. 그럼 이거 다 이런 수술을 할수 있냐? 아니에요. 이 수술은 1단계, 2단계만 적용이 돼요. 가끔 3단계 초기, 즉 1단계와 2단계 사이. 어떤 분들은 3단계에 해도 결과가 좋다는 분들도 계신데, 환자의 발목 가지고 저는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A, 즉 3단계 초기 또는 2단계 중에서 3단계 넘어가는 그 사이까지는 적용을 하는데, 3단계 중후반이라든가 4단계에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은 비골 쪽에 골절이 그 성장이 덜 되고 이 견골 쪽에 성장이 나면서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짱다리가 됐잖아요. 이분은 바깥쪽으로 발목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이분은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었던 반면에, 이분은 발목이 바깥쪽으로 틀어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럼 나중에 요게 이제 관절염이 생겨요. 여기에 어리 아직 젊잖아요. 근데 나중에 괜찮을까 고민되고 지금도 아프고 그러니까 수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안쪽을 여기를 안쪽을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안쪽을 여기를 줄이고 여기를 넓혀서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삐딱했던 걸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이런 관절염에서 이런 인공관절을 해서 관절 운동을 잘 하게끔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이런 관절을 이렇게 유압술을 해서 반목 운동 범위는 좀 적지만 이렇게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관절염 진행 1단계, 2단계 또는 2단계 중반, 3단계 아주 초반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서 통증과 관절염의 진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30분 이상이 걸렸는데, 이게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하면서 영상을 만든 이유는, 외래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책으로, 책자로 보기에도 환자분들께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외래 들려보기 전에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실, 이제 어떤 수술을 할까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결정하시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앞으로 치료 방향을 환자분들께서 결정하시는데, 아, 나는 어떤 상태고 생활 패턴이 어떠고 관절염의 단계가 어떠니까, 아, 나는 앞으로 한동안은 보존적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해야겠구나. 아, 나는 인공관절을 해야겠구나. 아, 나는 관절 유압술을 해야겠구나. 아, 나는 관절 절골술을 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절골술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관절염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께 드리는 설명을 쭉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 발목 관절염입니다. 발목 관절염은 보통 0단계부터 정상인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0단계, 1단계 때는 그리고 주로 이제 보존적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아니면 아주 간단한 관절경 수술 그런 걸 합니다. 근데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그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인공 관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관절을 붙이는 수술, 유합술이라고 하죠. 그걸 해야 되냐? 아니면 관절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나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아직 반 이상의 관절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관절 고정술 말고
관절, 남아있는 관절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덜 아프게 관절염이 더 진행 안 되게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발목 근위부에서 발목, 여기 이제 뽑으시면 발목이잖아요. 관절염이 저기 발목 관절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뼈를 깎아갖고 잘라가지고 이 관절염에 관절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되게 이제 관절염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절이 여기가 이쪽이 안쪽 복부뼈 쪽이 많이 다는데 이쪽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바깥쪽 복부뼈는. 그러면 발목 관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걸어서 아프니까 얘를 이렇게 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뼈를 깎아가지고 발목 전체를 이렇게 틀어주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관절을 안 다른 관절, 관절염이 없는 관절을 쓰게 하고 이쪽에 있는 관절은 좀 재생시키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2단계, 3단계, 4단계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인공관절, 관절 유합술, 그리고 절골술 및 내골정술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발목 엑스레이랑 CT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정상 예 이제 서서 엑스레이를 발목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거골이라는 뼈고 이게 이제 견골이라는 뼈고 이게 이제 비골이라는 뼈입니다. 보시면 이거겠네요. 이거 거골, 비골, 견골 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틈이 있죠. 틈 여기 틈이 있습니다. 여기는 엑스레이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안 보이는 건왜 있냐면 뼈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뼈 형태가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근육이나 지방